광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지켜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중 15곳의 재정공원 토지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 재정공원 사업은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 중 광주시가 예산을 직접 투입해 토지를 보상하고 조성하는 공원으로 재정공원 전체 면적 중 사유지가 48%를 차지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 매입이 급선무입니다. 이에 광주시는 토지 매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지난해에는 신촌근린공원 조성을 완료했으며 올해 말까지 사유지 42%를 보상하고 2023년까지 총 3,523억 원을 들여 공원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.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주거지와 가까운 휴식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. 우리 시는 재정공원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2023년 이후 재정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시민들이 생활권역에서 충분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 재정공원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더욱 살기 좋은 광주가 되길 바라봅니다. 인공지능 중심도시에서 헬로 광주 정지현입니다.